북한 뉴스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최근 화면을 보면요, 김정은의 몸집이 갈수록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체중이 130kg까지 불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신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은 젊은 시절 김일성을 연상시켰습니다. 통통한 편이기는 했지만 턱선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체중이 불어나고 배도 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앞단추를 풀어버리는 등 부쩍 더위를 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2년 90kg이었던 김정은이 2014년에는 120kg, 최근에는 130kg으로 추정된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4년 만에 40kg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불어난 몸무게 탓에 이상 증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잘못 자고 심변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원래 소금하고 폭식 이것 때문에 몸이 많이 서민병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이모인 고용숙의 증언을 통해 김정은이 어릴 때 꾸중을 들으면 단식을 할 정도로 반항적 기질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가 남편 장성택의 처형 직후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평양 외곽에서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